존경하는 고영민 목사님과 구원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천 덕신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최광선 목사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 중일 때 본교회에 출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적도 있고 주빌리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 지도와 영성 훈련 등으로 여러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였지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제 전공인 생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이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종의 부끄러움은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태적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웠고 스승이 떠난 후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후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복음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매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성, 자신에 갇혀있는 제 근원을 자기 중심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자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과 동일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라든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주어진 시대적 과제나 십자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응답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기도 했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십자가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환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의로 선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가르침 안에서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과 맺는 새로운 관계를 꿈꿔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부만 담거나 일부만 배우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요. 다음 달에 국내외 학자들 25명이 참석하는 세계정신문화심포지엄의 코로나19 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서 글을 한 편 써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 데니스 오하라 교수님, 토론토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분께 받았던 수업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보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마치 선생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제자는 학업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데니스 교수님을 단순하게 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는 한 선생님을 넘어 저 스승으로 여기는 것은 그분이 보여준 삶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문이 막바지에 이를 때는 저는 매주 그분을 찾아가서 두 시간씩 면담을 하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을 때는 삶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또한 나눴습니다. 2013년 순천에 순천만 정원이 개장을 하고 그 주에 순천만 생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고 제 지도 교수가 스피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은 이 순천을 둘러보시고 또 순천만 또 서남사 나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만약 자신에게 전생이 있었다면 한국인이었던 것 같다 하면서 한국을 매우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를 뵀을 때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뵙는 것 같다고 둘이 똑 닮았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 교수님은 저에게 신앙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주신 스승이 됐습니다. 비록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정리해야 할 때면 그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떠올려보고 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생님, 그런 스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공통으로 우리에게 한 스승, 한 선생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삶에서 죽음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본을 따라 걷기 원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기후기변으로 인한 생태위기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남미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억 6,900만 이상이 확진되었고 35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13만 9천 명이 확진되었고 1,94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제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고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그곳에 살았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숙주 삼고 있는 것이 이 전염병의 특징이지요. 제레미 레스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1900년대에 인류는 14% 지구 표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림 파괴와 밀림 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1.2도씨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몸이 보통 평상시보다 1도 이상 올라가면 고통을 느끼고 더 올라가면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하지요. 지구의 몸이 1.2도씨 상승하면서 현재 많은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지요. 기후위기의 원인을 많은 이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현대 산업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밀림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은 불타오르고 있고 북극은 녹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떠올리면 저에게 상징 같은 것은
폴라베어 북극곰인데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북극곰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캐나다 저 북쪽을 북극곰의 고향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만 2천에서 2만 6천 마리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는 것이 북극곰입니다. 이제 광고에서나 북극곰을 봐야 될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극곰은 수영을 잘 합니다. 근데 빙하가 녹다 보니 이 빙하와 저 빙하 사이를 가지 못해가지고 익사로 배고픔으로 죽고 있는 것이 북극곰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연간 만 종 이상의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속도보다 1000배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기후가 상승하는데 자연적인 상승보다 25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학자 조천호 박사는 여러분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2500km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서 운전을 조금 잘하시는 분은 한 200km까지 시속 낼 수 있겠지만 500km, 1000km 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지요. 생존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과학자들은 연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저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97%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동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생태위기와 저희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후위기나 대량멸종, 서식지 파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구나. 그렇게 연결하면서 기도하시는가요?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생태의식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의 생태의식이 낮다는 보고는 저로 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참하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둔감하고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창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데 사랑은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침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이 지구 공동체 여러분과 하늘을 나는 새와들의 빈 꽃들 모두는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편 24편 1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호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생명종이 멸종하는데 왜 무감각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도 무참하게 사라져가는 무생명의 신음소리에 왜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가요? 우리는 생명 하나님을 숨결로 비유하며 생명의 성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숨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숨으로 고백하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사라져가는 생명종들의 신음소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고 입을 막았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생태 파괴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는 응답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둘째 질문은
이처럼 심각하게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한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윌슨 교수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멸종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준우 박사는 다음 세대의 가장 무책임한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도씨가 상승하면 인류와 멸종할 것이라고 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인간이 됐을까요? 여러 진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픈 지적은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학자가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뿌리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때문입니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인간만 가치가 있고 창조세계는 가치가 없다고 기독교인들이 여기면서 창조세계를 마치 인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도구처럼 여겼기에 이렇게 무참하게 창조세계를 파괴했고 그 원인은 그리스도교에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교를 비판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새롭게 맞으라는 그의 요청은 옳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인간도 살고 지구도 사는 이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태 위기에 대한 생태 의식을 깨우고 파괴된 자연을 돌보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에서 직면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주님께 그 길을 묻습니다. 그래야 제자이지요. 주님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을 스승 삼아 스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우리 제자들의 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는 도리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합니다. 제자들은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을 기억하고 스승을 따를 때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지구 공동체와 생태 위기 앞에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르침 속에 특별히 산상수훈의 한 대목을 읽어보며 주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주님께서는 들에 핀 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복음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산상,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호수가 어느 높은 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꿈과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한번 느껴 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셨을까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시작은 오늘이 아니라 2005년 제가 토론토 인근에 있는 골프에 있는 영성센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하면서 40일 영성훈련을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 이제 기도와 침묵, 묵상으로 보냅니다. 8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면담하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일상은 침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동이 트기를 그렇게 기다렸네요. 들에 나가서 사슴이 보고 싶었고 안개가 보고 싶었고 새소리와 들길을 걸으며 물길을 걸으며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 영성센터는 큰 땅 위에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저에게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새를 보아라, 땅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골프의 들력은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골프의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수록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장엄한 복음으로 펼쳐짐을 경험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제가 생태 영성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서 계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산 위의 주님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르낭이 쓴 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르낭은 19세기 프랑스 학자였는데요. 차가 없던 시절 걸어서 말을 타고 다니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처럼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기계도 없던 그 시절 예수님이 사실 때와 비슷했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즐겨 인용합니다. 그는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호수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다. 이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이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다. 그 주변 나무에는 연푸른 빛이 돋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예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전경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하다. 예수는 이 축복의 산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꿈꾸었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마치 예수님에게 선물하듯 펼쳐지는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선언하며 그 말씀을 받은 이 땅과 사람들은 새롭게 생명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르낭은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취되는 듯한 아름다운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보다 더 절대 행복을 꿈꿀 수 없겠다 하는 일르랑이 글을 읽을 때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의 꿈꾸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새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놓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 들에 핀 백화파를 바라보십시오.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더 아름다우니 이 꽃을 잘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선생님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새와 꽃 환송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보라 하는 그 단어와 이 꽃을 보고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꽃 너머에, 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라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인의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갈릴리 동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든 산과 하늘과 하늘의 새와 거기에 있는 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대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는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꺾고 짓밟고 파괴해도 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꽃 한 송이는, 예수님 눈에 하늘을 나는 저 새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 외에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셨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씨앗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 또한 밀알 한 알에 비유하셔서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창조세계는 우리 인간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들이었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 산, 들녘, 광야로 물러가셔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제 멋대로 사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냇물, 들판, 태양, 바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동식물과 친교를 누리며 나사렛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태위기 시대에 예수님을 스승삼아 이 위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뒤를 잇고 모방하고 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이가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생태가 파괴되고 대량 멸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급한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 유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고깃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무려 15톤으로 7분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도시문명, 화학문명이 이렇게 처리 불가한 폐기물, 폐기할 곳이 없는 쓰레기 문명은 아닌다는 답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위협받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깨끗한 만남과 아주 기도의 손길대로 위로받고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에 처해진 생태계의 아파하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질 것이라는 생태계의 아픔에 응답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많은 곳에 울려 퍼져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화이팅! 근데 산업 문명 이후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고 개발하고 정복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쓰고 많이 더 짓는 것을 발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점점 쓰레기더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무생명종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 신음하는 피조물은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기후 문제와 생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제 자녀들 사진을 띄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왜 그런가요? 보다 행복한 삶 살아가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오염시키고 마실 물을 오염시키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신 건가요?
더 큰 집, 더 큰 차가 여러분 행복으로 이끌어 가던가요? 저희들의 가장 큰 행복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기 원하신가요? 어디에서 결단하기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순례자의 기도 이야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이 경험을 했기에 저희가 기도하고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싶어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었고 나는 그들을 새롭고 기쁜 방법으로 보았다. 나무, 풀, 지구, 공기, 빛,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생태 위기 앞에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김님, 생태적 제자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안 들리시나요? 아직 안 들린다고 소피아 강님 올리셨는데 한번 방송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예, 들립니다. 지금 다시 들었습니다. 예, 민님이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장로님이 귀한 일깨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남겨주셨고요. 우리 김명세장님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소피아 강님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Radical Disciple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그 여덟 가지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여덟 가지 제자도 중에 다섯 번째로 창조세계 돌봄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것인 이 창조세계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불가사의하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전 신앙적인 신학적인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귀한 말씀 전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 순천은 몇 시죠? 저녁 11시입니다. 11시요. 예. 늦은 시간에 저희는 여기 10시가 좀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목사님에게 질문도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댓글창에 올린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설교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고 깨우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면요, 목사님 생태영성을 전공했는데 이 생태영성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것 같아요. 우리 생태탕은 아는데 생태영성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영성이 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생태영성을 전공하게 된 좀 계기들을 좀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형님 목사님 그리고 그리운 본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온화한 인사 드립니다. 생태 영성, 저희가 영성 분야 중에서 지금 한 분야로 토론토 대학 그 세인트 마이클즈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제 선생님이신 오방식 교수님 저를 토론토로 추천해 주셔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구엘프의 로열라우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더 사랑하고 싶었고 더 가까이 따르기 원하면서 기도 생활 하고 싶었는데요. 예수님하고 더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그리고 제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쓸수록 그 구엘프의 넓은 들력 그 창조 세계는 저에게 장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킨스의 한 시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빛납니다 하는 경험을 제가 그 골프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0일 영신 수련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분별과 결정에 대한 식별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그 박사 과정을 진학할 것인지 진학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분별을 하고 있을 때 골프의 들력은 마치 저에게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 굉장히 강한 초대를 받았고 영신 수련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이제 생태 영성으로 전공하게 됐었는데요. 굳이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창조 세계가 맺는 삼위일체적 관계를 탐구하는 영역이 생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시대에 시급하게 응답해야 될 생태적 과제 앞에 응답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목사님 경험에 좀 덧붙이면 저도 1998년 5월에 골프에서 40일 영성 수련을 했는데 그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저의 기도실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골방 하나는 들판. 그래서 골방과 들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에게는 그 경험이 생태 영성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좀 신학적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지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생태의식이 약하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신학 롱 디알로지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명령을 주셨잖아요. 생태계를 돌보고 사랑하고 관리하는 창조 명령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속 명령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라는 구속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속 명령은 지상 명령처럼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창조 명령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라고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 땅과 하늘에 대한 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무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리뉴얼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어떤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조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이 전반적으로 신학적인 방향성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이 생태의식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생각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영민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속과 창조 중에 창조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말씀 깊이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과 창조 세계가 지금처럼 파괴적인 관계를 종식시켜라고 요구하는 저는 최후 통첩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세계를 함부로 훼손하면 인간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설교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오버플로잉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랑이 흘러넘침이 창조 세계고 그 존재들이 우리들이라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깊은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창조 세계를 훼손하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무참하게 파괴되는 생명종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연간 만 종 이상 파괴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지금 저희가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수탁의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생명종이 부서지는데 저희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성령을 생명의 영, 생명의 숨결로 이해하면서 저희 그리스도교 종교의 특징을 생명으로 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파괴 현상에 무덤덤해졌을까, 무감각해졌을까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잘못된 신학에서 혹시 잘못된 신학이 우리가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를 왜곡시킨 것 아닌가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1347년, 1349년에 유럽에서 발발했던 흑사병은 블랙데스는 저희가 코로나19와 자주 그 비교를 하는데요. 그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세 그 카톨릭 크리스천덤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 흑사병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교회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징벌로 내쳤다고 해석했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질병으로 징벌하셨다 여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신비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더 이상 창조세계는 중세 신비가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으로 신앙이 점점 형성되기 시작했죠. 저희가 흔히 신학을 공동체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세 흑사병은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는 매우 구원 중심적이고 창조세계는 이제 신앙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조세계는 이제 과학자들, 산업가 또는 비즈니스맨들에게 넘겨져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없는 가치와 존엄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것이 지금 생태위기의 원인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가 창조를 이해할 때도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처음 창조, 계속되는 창조, 완성으로서의 창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창조 이해거든요. 가장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은 총괄갱신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지 이 땅이 폐기되거나 창조세계가 폐기되는 사건이 아니었죠. 교부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현현의 장소였고 거룩한 신비의 장소였지 지금 저희들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물질적으로 사용했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공동체의 산물이라면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제 지구와 맺는 관계를 다시 배워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는 눈, 들에 핀 꽃을 바라보는 눈을 재형성하라고 초대하는 최후 통첩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때 저는 교회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교회가 이 생태 위기를 치유하면서 생명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네요. 지 중세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사병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개인 구원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팬데믹이 거꾸로 우리에게 개인 구원에 몰입된 우리의 신학을 창조세계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흑사병과 이 팬데믹 또 코로나 연결한 말씀은 상당히 저에게는 신선하고 또 흥미롭게 들립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또 목사님을 토론토 있을 때 뵀던 분들이 개인적인 인사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예, 뭐 살이 좀 찌셨다는 얘기도 하시네요. 예, 저는 뭐 그때는 너무 마른 인간이었었는데 지금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질문 하나 여기 댓글에 나온 질문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태기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환경위원장 맡고 이태기 장로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내용 뭐냐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순천 덕신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태 영성을 훈련하시고 실천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목사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목사로는 제가 초보자여가지고요.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교회 현장으로 온 건 처음이어서 모든 걸 새롭게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임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뭘까 하고 몇 가지 떠올려 봤는데요. 제일 자주 성도들하고 나누었던 비전이라고 그럴까 저희의 소망이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진지하게 저에 대한 그 반성과 성찰이었고요. 제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예수님이 자연과 맺었던 관계, 다른 이들과 맺었던 관계를 제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 속에서 영신수련이 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영민 목사님께서 그 Radical Disciple 인용해 주셨는데요. 저희 성도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면서 창조세계 돌봄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도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도 저희가 배워가게 됐고요. 또 성도들하고 자주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의 고백을 많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여졌고 또 내적으로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도 처음 겪어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외적으로 했던 것은 정원과 화단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 앞 화단이 이쁘시다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스태프들이 함께 교회 밖에 또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한평 정원, 쉼, 섬, 그리고 회복이라고 정원의 타이틀을 붙이고 아름다운 정원 꾸리기를 했었네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정원사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상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 또한 그 정원을 가꾸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정원사가 있는 곳에 정원이 있습니다 하는 어느 시인의 시기를 인용하면서 주변도 돌보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생태적 시각에서 보는 일과 성경을 생태적 시각에서 읽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구적으로는 이제 올해가 부임한 지 제가 4년째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토픽을 교회 비전 전체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올해 비전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그리고 저희 총회 주제가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였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교회와 신앙과 만물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주요한 축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구로 2021년 처음으로 생태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징적으로 교회 예산 1%를 그 팀에게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2022년 내년에는 정식 위원회로 승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환경주일이어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구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전 교회학교 자녀들이 참석을 해서 지구 돌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생태팀은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생태적 감수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에
지금 꾸려진 생태팀은 함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정원사 예수님 참 좀 좋은 것 같아요.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드너로 정원사로 잘못 착각했는데 그 잘못 착각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네요. 우주 전체 가드너로 예수님을 보고 제2의 아담으로서 창조세계 가드너로 보는 거는 우리들에게 아주 신선한 시각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많은 그 댓글들이 계속 붙은 걸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생각보다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엘리사 리 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코로나와 생태계의 관계가 있나요? 코로나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코로나와 생태계 위기 좀 연결해 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그 코로나19 원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말씀 중에는 제레미 레프킨 인용했는데요. 지금 이 바이러스들은 저희 사실은 인간하고 거리를 두고 밀림이나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이 좀 떨어져 있었던 삶들이었죠. 저희가 야생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접촉할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야생 서식지가 줄어들고 파괴되면서 그 야생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에게 전염되고 있거든요. 인간의 몸이 이제 그 바이러스들에게는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생태적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밀림을 파괴하고 야생 서식지를 파괴한 결과이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과 댓글을 계속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분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우리 교인들 아니신 분들도 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환경주의 우리 교회가 생태적 교회로 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이전에 먼저 인식의 변화가 와야 실천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리프레임 세미나도 10주간 하는데 많은 분량을 이 생태 위기에 대한 또 생태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광선 목사님한테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본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데 거기 6주 과정으로 목사님을 그 좀 초청해서 생태 영성을 가지고 한 6주간 강의를 좀 들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6주간의 과정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6주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저희들이 그 생태 위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도 좀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생태 위기의 현황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일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생태 위기의 현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과 응답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소개하고요. 제 스스로 이해되기는 저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생태적 제자도 이렇게 표현을 붙입니다만 우리 시대에 응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적 안에는 파괴되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그 울부짖음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 파괴의 울부짖음은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입니다라는 그 보프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저희가 생태적 제자도라고 앞에 형용사를 달았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느껴지기는 우리 시대의 참된 제자도 이렇게 좀 붙여보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영성 그러면 어떤 영적 힘을 저희가 경험하는 자리인데요. 저희들에게 그 힘의 근원, 어떤 소스는 성경과 예수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생태적으로 읽고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저희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생태적 비전과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둘째 단계에서는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성훈련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본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린 것은 유학을 할 때 주빌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영성훈련을 경험하게 됐고 성도들과 동반하게 된 것은 제게 매우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성훈련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름 없는 순례자의 그 마지막 기도 경험을 설교 말미에 넣었던 것은 골프에서 경험은 제 경험에 머물지 않았고 또 우리 고영민 목사님 경험에 머물지 않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하나님과 일치 영적 갈망을 추구했던 이들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하고 창조 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적 감수성을 저희가 가지게 된다면 생태적 감수성의 핵심에는 오늘 설교에서 인용했던 예수님의 눈입니다. 관상적인 눈을 저희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저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생태적 헌신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는데요. 3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그 테드 강연이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이 세 개 있고 질문이 세 개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why, 왜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고 제일 그 밖에 원이 what이었는데요. 생태적 의식 전환은 why 같다면 how는 이제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성훈련으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건 공동체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본교의 상황에 응답해야 되는 생태적 헌신 과제들이 있고 저는 순천덕신교회에 응답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로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로 함께할 수 있는 과제 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생태적 헌신으로 저희를 초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인식 변화, 그 다음에 영성 훈련, 그 다음에 헌신 이 세 가지를 예. 이제 같이 다루는 내용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우리 삶 자체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생태계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대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좋은 글과 격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희 장로님이 생태 문제와 환경 문제는 영어권, 한글권 온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1세, 2세를 넘어서서 전 세대가 함께 공동의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세뿐만 아니라 2세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그린처치가 우리 본안교회가 그린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의로운 왕도 되지 못했고 자애로운 제사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이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이 일을 위해서 목회하시면서 또 많은 곳을 강연하시고 많은 사람들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최강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정을 크게 쓰시어서 많은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강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꿈을 꾸는 보원한인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앞에 설교 영상 끝나고요. 잠깐 이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녹화를 그 앞부분만 다시 하고요. 설교 영상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목사님 올라오셔 가지고 최영선 목사님과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 사이가 지금 사운드가 안 들어갔어요. 유튜브에. 아, 예. 그러면은 설교 영상이 끝나면 바로 대담 영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